발품 팔아 맛집 찾아 토요일은 밥이 좋아. 오랜만이다. 정말 오랜만이네요. 아이고 야 참. 자 여러분 믿고 먹는 토밥 새끼 이번 주는 쌀밥의 도시 경기도 이천입니다. 드디어. 대호 밥 안 좋아하는데. 이천. 이천 쌀밥의 항아리 아닙니까? 항아리 도시 맞죠? 그렇죠. 항아리이기도 하죠. 자 여러분 그리고 스페셜 게스트 최준석 씨 환영합니다. 이게 왜 왔어요? 불편하다 불편해 진짜. 이질감이 없어 근데. 이질감이 전혀 없어. 같이 하던 것 같이 보이지. 자 준석 씨 인사와 네. 소감 한 말씀. 네 안녕하십니까 최준석입니다. 오늘 어찌됐건 제가 잘 먹진 못하는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대호보다는 맛있게 더 재밌게 먹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이제 쉬면 뭐하니 인터뷰 진행했잖아요. 네. 코너 속에 기억나죠? 코너. 그때 대우 씨가 먹방과 먹방 사이에 운동을 많이 하면 밥맛이 너무 좋다고 네. 3시간 내내 운동을 하시더라고요. 네. 소화 노화 다음 길 먹기 위해서 계속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걷기도 하고 단거리도 좀 뛰고 캐치볼도 좀 하고. 아 진짜? 저희 차에서 한 30분 다녔습니다. 아 진짜? 자 그래서 부활했습니다. 우린 먹기 위해 운동한다. 러닝 보풀복 나만 아니면 돼. 빠밤. 이거 뭐야? 러닝 보풀복 나만 아니면 돼. 빠밤. 이거 뭐야? 자 빠밤. 이게 뭐냐 하면은 아침 점심 저녁 총 3번의 러닝 보풀복을 할 거고요. 네. 걸리신 한 분이 식사 후에 근처 헬스장에 가셔서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예를 들어 한 끼 식사로 30만 원어치를 드셨다면 최소 30분 동안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러닝 보풀복 바로 시작할게요. 3시 첫 기배 이대호 날려버려 빠밤. 이대호 날려버려 빠밤. 자 조선의 4번 타자 이대호 씨가 3번의 배팅을 하실 거고 네. 나머지 분들은 뽑기를 통해 0에서 3까지 숫자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때 이대우 씨의 배팅 개수와 일치하신 숫자를 가지신 분이 러닝 당첨입니다. 아... 자, 등장해 주세요, 소품. 와, 이거 뭐야? 닭다리야, 뭐야? 와, 이거 뭐야? 닭다리야, 뭐야? 혹시 이걸로 칠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아... 이걸로? 네. 이걸로. 와, 이걸로. 와. 네, 이거 던 예. 예. 자, 오케이.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야, 지금 홈런 안 쳐도 돼. 맞추기만 하면 돼. 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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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힘들다. 하나, 일빵. 일빵. 3, 2, 2, 3. 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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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오! 오! 그 봐요, 한 개, 한 개는, 한 개는 진짜 있잖아. 두 개. 근데 느낌 여기 하나 있을 것 같아. 근데 여기 있을 것 같아. 나한테 사인을 달라고. 천천히, 천천히 줘, 천천히. 어? 잠시만, 잠시만. 천천히 하나. 오빠 1위다, 오빠 1위다. 어? 아, 형이 1위야. 아니야. 1위야, 형이. 오케이. 마지막이다. 너 뭐야? 자, 번호 공개해 주세요. 즐겨봐, 이 채널.